네, 우리 모든 성도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명을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 뭔가 그 마음에 불이 붙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자신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 한 절, 다 중요하지만 한 절만 고르라면 오늘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엘룰월 25일이 뭔가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거 빨리 넘고 지나가야 돼.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1월, 12월, 우리 달력으로는 8월, 9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8월, 9월에 우리 달력으로 BC 444년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 이거예요. 언제? 440년 주전에 8월, 9월에 It was finished. 하나님의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 보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사명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일터, 이거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돼. 이 세상의 목적은 성취, accomplishment. 하나님의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방향이에요, 방향. direction.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방향이에요, 방향.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방향을 주셨는데, 자, 이 방향, 목적을 해 나갈 때에 첫째로 우리에게는 방해가 있어요, 방해. 여러분이 주신 목적, 우리 자녀들에게,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뭐 일하고 공부하고 뭐 자라나는 슬아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열방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 우리에게는 작은 사업이든 아니면 직장생활이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든 뭐 버스를 운전하든 whatever,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든 아니면 젊은 부부가 결혼을 만나서 결혼을 이루려고 믿음생활을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에게도 다 목적이 있는데 방해가 있다는 게,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방해가 없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것이 뭐 방해가 환경이든 사람이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못 이루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재건을 했어요. 마음에 불 붙었어요. 1절에, 오늘 1절에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이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듣고 내가 아직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 성문의 문짝이 제일 마지막 공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문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성문만 붙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대적하여 대적. 그 대적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했습니까? 세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벗대게 했어요. 오늘 타협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재건할 때 조롱했습니다. 뭐 니네들이 뭐 벽을 쌓아야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뭐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될쯤 됐습니다. 그리고 성문만 달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오라. 우리가 오너 평제 좀 만나서 운운 좀 하자. 서로 만나자. 4절 네 번이나 이같이 오라고 했어요. 내려오라. 우리와 좀 같이 하자. 어? 너무 혼자서 유별나게 말라. 너무 넌 극단적인 것 같다. 너무 좀 광신적으로 하지 말라. 너무 좁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귀 속에다 대고 그런 말들을 맨날 해요 우리에게. 야 이제 좀 천천히 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Take it easy. 내려와. 아 예수님 믿는 거. 아 좋아 좋아. 다니고 싶어 교회? 다녀. 그런데 너무 광신적으로 하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 사탄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무슨 도덕적으로 뭐 실수를 하고 뭐 크게 뭐 사람에게 소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협입니다. 둘째는 중상, slander, 5절에서 7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거다. 그런즉 너는 이제 내려오라. 중상을 합니다. 이제 타협하지 않으니까 결단을 하고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중상 모략을 해요. 헛소문을 퍼뜨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그냥 SNS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에 댓글이 탁탁탁 오는 거 막 5분 만에 10분 만에 다 퍼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입이에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말 저주하고 모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도 이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저는 기도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를 중상하고 싶고 내가 누구를 모략하고 싶고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뭐 우리가 하지만 또 나가면요 차 타고 가면요 또 아 그 누구 이러지 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이 목사이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우리 앞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아, 저 잘 됐다고 해요. 거 봐라, 그 집사람 자녀들이 그렇게 됐지 않느냐. 아이고 기쁘다, 잘 됐다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격, 세상 종교. 여러분, 타협도 안 되고 이제 중상 모략을 해도 안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출근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에게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제는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양의 가죽을 쓴 일이 주님 말씀하시고 기억나죠. 이렇게 겉으로는 양 같은데 이리가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외소 안에 들어가, 너 죽이니까 너 여기 안에서 쉬자, 쉽게 쉽게 하자, 십자가 지지 말자, 교회 다니면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도 우리는 그저 크라운만,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는 지지 말자 이래요. 이게 이 세상 종교예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꾸 이런 사람들, 이런 말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상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take it easy하게 하는, 쉽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어려울 때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런 거 뭐 난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도움, 사람의 기도만 의존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자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고 결국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안다면은 그것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자녀든 누구든 나에게 해도 들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결단을 진리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세 가지 공격을 받을 때 3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를 결단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6절 보면 그들이 그를 두렵게 했어도, 13절입니까? 또 그를 두렵게 했어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사가, 인생의 목적이, 가정의 꿈이, 자녀의 꿈이 이루기를 원할 것인데 그 뜻을 세우려고 이 느헤미야가 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대적들을 우리가 안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런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수많은 방해들 겪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사상 또는 세계관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방해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 그저 착하게 살아, 뭐 그러면 됐지 뭐. 여러분, 공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착하게, 아, 우리 좋은 일만 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대적하는데 우리 가만히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됩니까? 나쁜 일 안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뭔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뚜렷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데, 타협하게 하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상실했어요. 목표가 교회 와도 뭐 그게 그거다고 그냥 이 우리 자녀들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아 괜찮다고, 우리만 있으면 됐지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는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녀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의 머리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두려움과 기도입니다. 이 실제적 공룡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건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얘는. 이거 여기 보면. 이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의 공격은 8절에 이가 저희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두렵습니까? 모함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자꾸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자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공격해요. 속사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대적이 있다면, 적이 있다면 그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으로 우리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주신 영은 능력이 돼. 능력.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왜 두렵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불안해요? 언제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을 알 때,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 루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유혹에 쓰러지고 질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결말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사십니까? 뭔가 열심히 세운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내 철학, 내 사상, 내 세계관, 내 모든 뭐 열심, 내 성취, 내 무슨 어카운플리시먼트가 세상 끝에 가면요, 내 건강 다 세상 끝에 가면요, 다 없어져요. 무너져 내려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내 끝을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거, 내 자녀가 나를 뭐 늙으면 보장해준다? 없습니다. 내가 무슨 소셜시큐리티 내 건강을 보장?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세워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보세요. 그에게 두려움을 줄 때 뭐를 했는지 9절 후반절에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교회가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나갈 때, 도비아와 산발렛 같은 이런 개솜 사람들이 헛소문을 내도 계속 나갈 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도 나갈 때, 이제는 도비아와 산발렛이 그 내면의 두려움을 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소임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일을 하면서요 교회 섬기면서 일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거 일한 거 느헤미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에 뜨거움을 준 거예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느헤미야에게도 백성에게도 왕에게도 주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 끝난 것도 누가 끝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끝난 게 아니에요. 51일 만에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 교회를 내가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뭐 시스템을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힘을 내 손에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뭐 내가 한번 성공시켜보겠다 그래서 뭐 인류대학 보내고 뭐 이 주류 메인스트림에 들여보내서 뭔가 해보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 하나님 내 손에 힘 주세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내 손으로 내 손에 힘을 달라고 언제 우리가 기도해봤어요? 우리 평강교회가 언제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언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언제 기도했냐고요. 다 내가 똑똑해서 하는 줄 알지. 내가 이 시대에 잘 태어나서 되는 줄 알죠. 뭐가 잘 되면 다 내가 된 줄 알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숫자를 늘리려고 저 여기 보내주신 거 아닌 거 압니다. 그게 아니다는 걸. 하나님 내가 숫자를 불려놨다 그게 뭐게 됩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뜨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우리 손에 힘을 달라는 이런 뜨거움을 달라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기도해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힘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의 힘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내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은 싫다고 발버둥치고 뭐 교회 나와서 뭐 주님의 일 하라고 해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도.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오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도비아도 있고 산발랏도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오늘 이러한 기도와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성역사가 끝났는데요. 15절에 이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저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나 다른 말씀도 거기 많이 있는데 지금 왜 요 세 번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와 닿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사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사명을 주시고 백성들을 주시고 결국 일을 끝냈는데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다 내면의 이슈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일을 끝냈다는 성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세이비어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믿겠습니다. 영접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마 언젠지 모르지만 그 한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그런 때가. 그러므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십니다. 영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다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걸 7언, 가상 7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말씀에 한 단어예요. 여섯 번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 요 헬라어 단어 한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세 단어예요.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 끝났다 이렇게 딱 헬라어로만. 근데 헬라어처럼 단어가 풍성한 언어가 없습니다. 이 한 단어에도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말로는 사랑하면은 그냥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사랑하면 네 가지 단어가 있고 그렇게 풍성한 이 이해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 테텔레스타요 한 단어를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끝났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말인가?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끝났다고 하셨을까? 주님이 대적한 적들은 적어봐라 이제는 예수는 끝났다 라고 말해도 이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 이제 봐라 끝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한국 단어와 영어 단어를 보면 이게 더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그랬는데 여기 여섯 번째에서는 끝났다 요 말은 내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그것이 끝났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끝났다 영어로 무엇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I am finished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it is finished라는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붉은 피를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 그 뜻이 뭐예요? 주님이 그 일을 다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자, 찰스 스펀저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의 문지방에 떨어진 첫 에메랄드부터 말라기 마지막 세파이어 보석이 이루기까지 참 대제사장의 앞 가슴에 와 박히지 않는 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슬초로부터 솔로몬의 성전 그 자체까지 그분의 안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바벨론이든 사마리아든 유대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모든 그 나오는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다 예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을 믿지 않아요. 아이고, 그거 뭐 만들어낸 사람이 쓴 거지 뭐 하나님이 쓴 겁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했는데 나는 그거 다 믿지 못한다고 아예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서도 몇 분 있을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저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저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낙심하는 자에게, 좌절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고민하는 자에게 성경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다 이루어진 주님이 다 이루신 기록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 예언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다 여기에 아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뭐 레위기 민수기 하면 뭐 제사법 무슨 뭐 그런 거 맨날 반복돼서 읽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지금 성경을 한국말 영어로 지금 몇 번씩 쓰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여기에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더 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finished, it is finished 라고 한 것은 우리의 대적을 주님이 무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탄 마귀 대적에게 실패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셨던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 오늘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어떤 의식, 우리가 이런 의식에 묶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어떤 의식, 찬송을 불러도 어떤 의식, 내가 십계명을 착착 외우면서 그 십계명을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이런 의식에 매달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세주를 영접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마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 보통 이 세상 종교는 행하는 종교,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나가서 구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세상 종교에,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행해진 종교예요. 행해진 종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름들, 방해하는 것들, 내가 정말 순조롭게 나는 그 주님을 그냥 믿고 영접만 하면 나는 영생을 얻는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우니까 자꾸 될까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의심을 오늘 다 버리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성벽 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재간, 내 마음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적을 잃지 말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마음속에는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뜨거움이 우리에게는 왜 없는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갑고 인색하고, 왜 내 입술과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워주신 우리의 입술이 되지 못하고 생각이 되지 못하는지.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을 향하여 손을 두오니 주님 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방해 문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